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장으로 접어듭니다만 아직까지 뭐 국내외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소식들은 잘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시장을 큰 틀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고 또 이런저런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9월이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또 이제 저도 이렇게 교수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얘기를 드려야 저도 막 좀 정리가 되는데 한번 지난 8월 장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예. 방향성은 없었는데 8월 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총평해 주신다면은 방향성은 역시 없었는데 네. 박스권이 한 단계 내려가는 국면이었다. 박스권이 내려가는 국면이었다. 코스피가 상반기 보면은 2100을 추구를 네. 해가지고 2000에서 2200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7, 8월 들어서면서 한 단계 더 떨어졌죠. 결국 2000 아래로. 예, 2000 아래로. 뭐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네. 저는 그 거시경제를 보면서 펀더멘털이 별로 안 좋구나. 예, 그래서 뭐 동행지 순환변동치 선행지 순환변동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지금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경제지표를 발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요? 예, 네. 그 2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했어요. 예,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속보치는 6월 통계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6월 통계를 보니까 그 감안해서 2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뭐 1.0%로 좀 더 낮게 나왔거든요. 0.1%포인트 낮아졌다? 네. 그럼 6월 뭐 통계가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았다. 아, 예. 네,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요새 우리 경제가 과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가 이걸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 예. 그런데 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8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네. 지금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라는 사실이 중요하네요. 예, 네. 처음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5% 상승에 그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뭐 서서히 디플레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서 예,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 한국은행이 네. 예, 얼마 전에 예.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가 예.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다 예. 이런 자료를 한번 냈어요. 그런데 네. 결론에 아니다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 정찬 소장님하고도 얘기하다가 무슨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어디나 혹시나 뭐 지표 손대느냐 마사지 하느냐 우리 하는 말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가끔씩 뭐 한국은행 경제 성장 GDP 성장률 전방치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보면은 세부를 뜯어보다 보면 이코노미스트들 중에는 이렇게 세부 항목 보다 그냥 덮어버리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런 어떤 성장률이 나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요즘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자주 언급하셨는데, 예. 지금 지표 상황은 그런 우려가 기울은 아니다. 조금 걱정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번 9월 달에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8월처럼 계속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뭐 지지부진한 1900은 사실 우리 경제력이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1900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00은 낮은 수준인데 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보다 또 1900에서 뭐 2050 뭐 이런 박스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예. 혹시 그러면은 이제 막 일정이 막 잡혀 있습니다. 20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네.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 12일부터 20일하고 일주일 있다가 FOMC 이렇게 되는데 BOJ까지 네. 그러면은 이 9월은 결국 그동안에 잠시 미중 무역 전쟁 뭐 관세 전쟁 여기에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났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큰 모멘텀은 줄이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멋진다. 네, 최근 저 우리 주가를 보면은 네.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죠. 금리가 떨어지면 예, 네,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2016년 이후로 금리하고 주가하고 오히려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를 결정하는 게 배당금의 예, 금리하고 기업 수익 증가율이에요. 네. 기업 수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수익 증가율이 줄으면 뭐 경제가 나빠지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예.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예, 금리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주가를 볼 때 이게 뭐 금리는 과거보다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경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아, 예. 이게 우리 주가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선행해서? 예,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뭐 최근에 약간 지금 반등하는 모습 교수님. 네, 빨간 선이 선행지수. 아, 빨간색을 갖다가 네, 3개월 또 앞으로 이동시킨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좀 3개월 정도 예, 예. 아, 예, 그래내니까 저렇게 예. 붙어 다니는군요. 예. 예. 근데 이걸 예. 보니까 뭐 앞으로도 그렇게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물론 저 올 연말 내년까지는 안 그랬으면 내년 상반기로 좀 오른 게 나아요. 아, 예. 네, 예, 예. 뭐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예,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뭐 주가가 지루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장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0.7%까지 10년 국채금리 떨어졌는데 네. 주가 못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미국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미국 주가도 뭐 조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제, 기업 실적을 더 봐야 된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이 죄송합니다. 연준 BOJ 차원으로 간략하게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 국채 수익률이 -0.7%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20이의 저 중앙은행 예치금이 -0.4%거든요. 네.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으면 0.4%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것보다 네. 이자를 떼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갖다가 -0.7% 수익률로 사거든요. 예. 이런 아주 이 현실에서 그러면 ECB가 지금 이 와중에 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뭐 저는 통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미. 예. 그래서 가감이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예. 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는 계속 재정 흑자를 내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 독일 뭐 국채 수익률이 -0.70%까지 떨어지는 가장 이유는 독일이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뭐 가전제품 경기 좋을 때 사고 경기 나쁠 때 안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세계 수요가 둔화되고 경기가 네. 나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안 사거든요. 그렇죠. 세계 자동차 판매량 보니까 최근에 올해가 거의 2008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안 사니까 독일 경기가 나빠지고 독일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더 낮아진 거죠. 근데 독일이 통화정책 써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독일이 과감하게 재정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럽 국가들끼리 협약해가지고 뭐 재정적자가 뭐 GDP 네, 2% 네.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협약들이 있는데요. 근데 독일은 흑자거든요. 예. 독일이 저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이 통화정책보다는 앞으로 재정정책에 더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이자 예. 독일 정부에 대한 어떤 또 요구이기도 했는데 예. 막상 독일은 그 부분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예, 지금 적극적이지 않죠. 적극적이지 예. 않은 와중에 지금 뭐 이미 마이너스로 내려갔는 금리를 더 내린다는 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납득이 안 오는 와중에 이 시비를 닥달한다고 해서 뭐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심지어 이번에 뭐 패키지 성격의 부양책이라면은 금리 뭐 더 낮추는 거 말고 양적 완화까지도 가능할 듯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전 세계가 다시 한율 전쟁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다. 또 한율 전쟁으로. 예.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네. 미국이 본원 통화를 한 해 두 배 동안 풀었거든요. 한 해 동안 돈 뭐 두 배 푼 나라 역사상 최근 역사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돈 푸니까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특히 엔화가 강세됐죠.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2011년 7월에 또 77엔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일본의 디플레 압력을 더 심화되니까 일본이 그 이후로
뭐 아베노믹스로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2% 목표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 그게 아베노믹스 핵심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일본이 돈 예, 풀고 예, 예.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저 지금 미국 경제 지금은 좋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던 신호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내년에 나쁘면은 또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한일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또 일본 뭐 유럽 중앙은행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통화치를 떨어뜨리는데 그게 과연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통화정책의 어떤 한계 내지는 네. 무용론이 계속 도는데 그러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번 9월 저기 17, 18일 날 있게 되는 FOMC에서 지금 시장은 거의 뭐 25bp 금리나 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양에는 안 차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뭐 3대 중앙은행 중에 20이 마이너스 0.4, 지금 뭐 BOJ가 마이너스 0.1 예측 금리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반면에 FOMC가 아직도 2%에서 2.25% 사이니까 이 갭이 너무 커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선 교수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다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듯이 화끈하게 뭐 어떨 때는 50bp도 하고 해서 지금보다 적어도 한 100bp 정도 더 낮은 수준으로 가져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가 맞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조심스럽게 갈 것 같고요. 올해는? 예, 내년에는 저는 미국 기준금리, 연방기준금리가 다시 0%대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국채 수익률도 뭐 1.36% 그게 사상 최고치였으면 지금 예, 거의 예, 접근해 가는데요. 예, 예. 그 밑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봤던 10년 국채 수익률 예. 1.3%대보다도 더 내려간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저 미국의 산업 생산 보면은 예. 작년 12월 이후로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지난 그 8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예, 꺾였더라고요. 예, 급락했어요. 예. 예, 주가가 급락하니까 소비 심리가 급락하죠. 그런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뭐 명목으로는 68%, 실제로는 70%거든요. 네.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게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과거처럼 소비 투자가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예. 2008년 때는 그 전후에 연방기금금리가 5.25에서 0%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차례 양적 통화를 예. 통화했는데요. 그런데 예. 지금 2.5%에서 지금 내리는 과정, 인하폭이 크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 가게들이 디레버리징 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미국 가계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1사분기 보니까 한 78%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에는 98%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지금 많이 낮춰지긴 낮춰졌는데. 그런데 과거 평균 보면 장기 평균이 한 62%예요. 네. 지금도 네, 가계가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빚을 네.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과 공급 상태니까 네. 기업들이 투자할 여지도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래서 통화 정책 한계가 있다. 물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금리 가감을 인하라고 그러죠. 근데 트럼프가 가끔 파월한테 이런 농담도 합니다. 너는 도대체 체감도 못하느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은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1%포인트,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1% 떨어지면 자기 금융 비용 부담 40억 달러가 주네요. 40억 원 연간에 40억 달러가 주네요. 40억 원. 예. 예. 아, 4천억 원? 예, 4천억 원. 우리 돈으로. 달러. 예. 예. 그러면 이자만 한 연간 한 40억이 주네요. 예.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죠. 체감하겠네요. 예. 파월은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아, 거죠. 아, 참. 예. 아유. 아까 좀 전에 화면에나 그 어쨌거나 우리 그러면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 많이 하세요. 우리 국내 증시 재미없다고. 특히 젊은 분들은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화면 좋다 뭐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그렇게 즉각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못 누릴 것 같다. 우리도 대충 알아듣겠다. 그런데 다 좋은데 주식은 왜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단 말이죠. 예. 저는 한마디로 뭐 말씀드리자면 미국 주식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그림은 제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비농업분의 고용, 그걸 가지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게 연 기준인데요. 2위로 하면 가대평가. 그러면 그 제가 김영익 지표라고 해도 될까요? 예, 리커창 지수처럼.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흔히들 주식시장 산책로 계약 주인에 비교하는데 네. 이 이후로 돈 많이 풀어가지고 주가가 부양됐죠. 주인한테 함장을 앞서갔죠. 그리고 주인한테 왔어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된 후에 또 급격하게 걔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법인세를 최고세율 35% 21%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인세 인하니까 기업 이익 증가하고 그만큼 주가가 증가하고 그걸로 자사주도 예, 매입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제가 평가하면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다는 거거든요. 20%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고평가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 예, 저는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거의 고점에 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미국 경기 순환하고 이게 주가 사이클이라고 보면요. 예, 주가 정점이 경기 정점에 동행한 적도 있지만은 1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선행했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정점 치고 나서 미국 주가가 11개월에 걸쳐 아주 평균 S&P 500입니다만은 뭐 29%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국면이 다가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투자들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뭐 국민연금도 좀 지금 미국 주식 많이 사고 각종 사학연금도 많이 예. 사고 그다음에 예. 뭐 우리 개인들도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저는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히려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떨어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상품도 한번 생각해보자. 예. 예. 교수님 오늘 평소 대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방을 노리는 상품도 한번 생각해보자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이제 일본이 뉴스 국제 경제 뉴스에서 좀 이렇게 뒷편으로 밀려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별짓 다 하더라고요. BOJ가 뭐 매번 국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 규모를 갖다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국채 수익률 추락을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족탈불급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교수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른바 yield curve control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로다 총재가 뭘 좀 더 내놓을 게 있다고 보십니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미 번원통화인데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면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분모의 미국 번원통화고 얘가 분자가 일본 번원통화니까 이거 떨어졌다는 거. 떨어지네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미국이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이 돈을 일본보다 더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엔이 강해지네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 달러가 123엔에서 77엔까지 떨어지죠. 금융위기 직후. 네, 네, 네. 그게 일본이 이제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베노믹스라서 물가 2% 목표로 설정하고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프 보니까. 예. 네, 그래서 N이 다시 약세를 갔죠. 다시 예, 128엔까지 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도 미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이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저 선은 더 올라가는데 일본이 더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와중에도 엔은 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저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예.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션 이게 총체적인 물가 수준인데요. 네.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2012년 이후 뭐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가 좀 올랐어요. 조금은 올랐네요. 예. 네. 그래서 일본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네. 다시 이 물가가 지금 정체 상태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엔화가 강세로 보이면 또 일본의 수입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일본 수출도 수요 측면에서 안 되지만 또 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엔화 강해지니까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오늘 연말쯤 되면은 뭐 10월 좀 미국도 일본 소비세 인상한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일본 경제가 그래도 1% 안팎 성장하는 것은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10월 이전에 네. 소비세를 8%에서 그 이후로 10%로 인상하니까 좀 땡겨 쓴다. 좀 땡겨 쓴다. 근데 예, 4분기 가면은 소비가 줄어들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엔화가 강세되면서 이 디플레 압력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진단이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들 참 고민이 커 보입니다. 그동안에 그 금융위기 이후 10년 남짓 동안 그렇게 이른바 완화적 통화정책, 때로는 무슨 뭐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마구잡이로 사주는 양적 완화 이런 걸로 버텨는 왔는데 그것만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와중에 시장은 자꾸 쳐다보면서 뭘 더 넣어놓으라 요구하고 있고 시간도 부족해서 교수님 아 어제 결국 일요일 날 발표됐던 교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이나 예. 일요일이나 예. 어쨌거나 1일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는 발표된다고 예.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사실 7월에 급나가고 주가도 8월 달에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8월 달에 약간 증가를 했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내년까지 예. 한번 전망해봤어요. 아 지금 아 예, 파란색 이건, 파란색 지금 예. 오른쪽 하늘은 전망이시구나. 네네네. 예. 네, 네. 뭐 이거는 계절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석 같은 날 추석이 있는 날은 예. 일하는 날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좀 밀어내기 수출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예, 이런 때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평균은 내년에 20억 달러 안팎이라는 겁니다. 올뭐 일평균 9월 수출 예, 네, 9월에서 네, 내년까지 네. 예, 계속 이런 정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 상태니까 우리나라 수출하고 이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상관계수가 0.88인데요. 이걸 보면은 예, 주가도 계속 왔다 갔다 뭐 제자리 걸음일 거라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아우 정말 지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 보다 보니까 섬찟합니다. 만약에 네. 이게 데칼코마니가 된다면은 데칼코마니가 된다면은 이거 지금 가운데 뿔쑥 올라왔던 저기 해서 저기를 접었다고 친다면 이거 또 지난번에 그 지그지그 됐던 박스피 같은 장세가 앞으로도 예. 2, 3년? 예. 그거는 제일 재미없는 장인데. 예, 재미없는 장이 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좀 아쉽습니다만.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야 뭐 지금 돌아가는 꼴이 미국, 중국 티격태격 하는 거나 한일 간의 경제전쟁도 이렇게 아직까지 출구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저 파란색의 일평균 수출 즉 선이 훅 올라갈 뭐가 보이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기 뭐 단기 전망 대충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지금 이제 손실 구간에 접어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 오죽하면 뭐 국민연금도 그럴 판에 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좀 이렇게 이제 가을 장세, 겨울 장세, 연말 장세 앞두고 우리 지금 딴 분들보다도 일 갖다가 잘라야 돼, 더 기다려봐야 돼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조언을 해 주실 게 있다면? 저는 뭐 오늘 연말까지는 1900, 뭐 2000 크게 거기서 뭐 큰 변동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주식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에서 굉장히 조심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차라리 떨어지는 상품도 한번 찾아보자. 대표적으로 인버스 ETF 같은데요. 예. 뭐 우리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저희 마켓 리더 출연해 오셨던 우리 김인익 교수님께서 오늘만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잘 없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아, 특히 미국 증시 굉장히 지금 고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시네요.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한 가운데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가 또 막연한 낙관론에만 젖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게 또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객관적인 분석 또 전망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